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을 다루는 기시미 이치로의 책이야.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심리치료사로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가 모두 잘못된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어. 난 너보다 못생겨서 결혼 못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해. 이 같은 자격지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난 잘났어. 난 훌륭해. 자랑하는 태도. 이런 건 사실 열등감이 잘못 표출된 콤플렉스에 가까워. 저자는 아들러 심리학에서 착안해서 경쟁에서 벗어나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라고 주장해.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해. 누가 나를 싫어해도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타인의 영역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제목 미움받을 용기도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럼 남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라고? 그건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먼저 이타적으로 생각하라고 해. 아들러 심리학에서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거거든. 에이, 저게 되면 우리가 예수고 부처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그래서 저자는 세 가지를 강조했어.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하지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타자를 조건 없이 신뢰해야 돼.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단칼에 끊을 것. 내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걸로 만족을 느낄 것. 여전히 실천하기 어렵긴 하네. 심리학 이론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처하면 좋을지 쓴 자기계발서에 가까우니까 인간관계로 골치가 아플 때 읽으면 좋을 거야.